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한국인의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려견, 반려묘가 먹는 사료, 입는 옷, 또한 건강을 위한 제품 등 그런 것들도 따라서 성장하겠죠. 아니 라떼는 말이야 강아지는 그냥 알아서 컸어.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이면 상상도 못할 만큼 변하고 있는 산업, 우리의 댕댕이 그리고 냥냥이를 위한 산업 테코노미,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 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님분들. 자, 기리님분들의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25% 확률로 반려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10년을 넘게 가족처럼 지낸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 KB금융지주에서 나온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무려 604만 가구로 한국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하고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한국인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그 4명 중 1명이겠네요.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18년도 자료에서는 반려가구가 25.1%였는데요. 2년 동안 무려 4%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그리고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예전에 비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동물이 장난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더불어가는 반려자 같은 존재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되었죠.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이르는 신조어로 발음도 어려운 페펨족이라는 단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페펨족, 페펨족, 페펨족. 그리고 페펨족이 증가하니 페코노미 시장이 급성장을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페코노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산업을 정말 핵심만 콕콕콕 볼 예정이니 속도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안전벨트 매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코노미는 기린이분들이 아시다시피 팩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가 결합된 용어인데요. 페코노미 시장에서는 장례 서비스나 펫 택시, 펫 유치원 등과 함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 규모가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다음 그림과 같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1년 올해는 3조 7,694억 원, 그리고 2027년에는 무려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페코노미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생, 고령화 같은 현상 때문입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는 대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 육아용품 산업 규모는 줄어들고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커져 이미 한국의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육아용품 산업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과거에는 그저 신세를 한탄하던 말이었던 개팔자가 상팔자야 라는 말이 이제는 팩트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모든 산업을 얘기할 때 나오는 또로나 19도 반려동물 가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 이유는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반려동물 하면 산책 아니겠습니까? 또로나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증가했지만 외부 활동에는 오히려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산책을 가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집에서 반려동물을 건강히 돌보기 위한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펜용 웨어러블 기기라는데 심박수나 호흡, 건강 상태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없는데 개팔자가 부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만약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라면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국내의 경우 한국인 4명 중 1명을 고객으로 삼을 수 있다니 페코노미 시장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요. 아마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이렇게 말할 듯합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키운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역시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 페코노미 눈독, 페코노미 시장 폭풍 성장, 유통업계 반려동물 마케팅 강화, 가전업계 뜨는 블루오션 페코노미 시장, 뉴스 제목만 봐도 다양한 업계에서 페코노미 시장에 진입 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드 회사들 또한 페코노미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누가 봐도 페코노미 카드인 KB국민의 페코노미 카드, 우리은행의 카드의 정석 댕댕냥이, NH농협 펫블리 카드 등 주요 혜택이 애완동물 업종, 그 다음에 동물병원 할인인 카드도 있고 삼성카드는 아예 반려동물 어플인 아지냥이를 만들어 동물종, 품종별 특성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주고 전문 수의 상담과 반려동물 정서관리를 위한 음악, 효과음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키워지는 것도 그리 나쁜 게 아닌 듯 합니다. 키리뿐양합니다. 데려가실 분? 아! 자동차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베뉴 모델은 옵션으로 펫 패키지를 선택 가능하고
야차 레인은 퓨온펫 패키지로 카시트, 카펜스, 방호시트, 커버 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차량 방치 사고가 우려되면 경찰이 창문을 깨서 꺼내줄 정도로 심각한 일인데요.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쇼핑몰 같은데 가보면 강아지는 차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짖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쨌든 이어서 보자면, 그리고 테슬라는 도그 모드를 도입해 차 시동을 끄고 차 안에 반려동물만 남겨두고 가도 차량 내 온도를 유지시켜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차량 내부의 온도와 함께 주인이 곧 돌아옵니다 라는 메시지를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도그 모드를 믿었다가 강아지를 잃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여러 업계에서 페코노미와 관련해서 다양한 서비스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아예 새롭게 생긴 서비스와 제품들도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장례 서비스입니다. 소중한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옛날에는 그냥 땅에다가 묻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장례 서비스가 등장해서 가족 구성원 중 일부인 반려동물을 화장시켜주고 봉안당에 안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펫택시도 새로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 자차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려동물용 유모차나 펫캐리어를 이용해야 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서로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반려동물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펫택시를 이용하면 어플로 예약하여 목적지까지 반려동물과 주인 모두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아리에서 봤던 기억이 있군요.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국내 1위 펫택시 업체인 펫미업은 얼마 전 카카오 모빌리티에 인수되었는데 돼지, 양, 오리, 소, 동화뱀, 펭귄, 해파리, 사슴, 사자, 코끼리, 청설모, 악어, 불곰, 원숭이 이 외에도 차에 탑승만 가능하다면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배달음식을 시킬 때마다 반려동물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불쌍하게 쳐다봐서 미안한 적 많으셨을 텐데요. 저 길이 또 100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반려동물용 피자, 치킨, 미역국뿐 아니라 맥주까지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피맥, 치맥까지 즐길 수 있어졌네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 소중한 반려동물이 혼자 남아있을 때일 텐데요. 이제 그 고민도 날려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펫시터, 펫호텔, 유치원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펫테크 제품들이 나와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펫시터, 펫호텔, 유치원은 어떤 건지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걱정도 덜어주고 새로운 직업 창출로도 연결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펫테크는 반려동물과 기술을 합성한 신조어로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돌보는 데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형태를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펫테크, 주인이 집에 없을 때 혼자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관찰하거나 먹이를 주고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화상으로 대화하거나 놀아주는 것을 돕는 IoT 기반 제품에 집중했으나 최근에는 그걸 넘어 의사소통기기, 반려동물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그에 맞춰 움직이는 장난감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제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먹는 음식, 이용하는 서비스, 제품, 지금도 많은 것들을 반려동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만큼 페코노미는 커지겠죠. 그래서 성장하는 시장인 만큼 너무 많은 관련 기업들과 제품, 서비스 등이 있어서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다양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저기리과 함께 쉽게 배우는 경제를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꼭 주식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산업 이야기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 빠이요!